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 음식료 업종입니다. 근데 오늘부터 뜨거운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음식료는 분야가 다양하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을 판매가에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라면부터 시작했죠. 농심이 라면 값을 올리면서 시작이 됐었고, 초코파이는 가격은 안 올라가는데 왜 크기는 줄어들까요? 참 그 뭐 좋아하세요 초코파이? 지금도 대기실에 있잖아요. 대기실에서 네. 지금 두 개 먹고 왔는데 볼 때마다 전에는 하나만 먹었어도 될 양을 두 개를 먹느라고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 갑자기 날 더워졌잖아요. 갑자기 날 더워. 저도 오늘 지금 커피를 세 잔 마셨습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갈증이 나고 이동이 되다 보니 커피를 마시게 되죠. 뭐 그래서 뭐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데 매출이 늘어나는 건 자명한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편의점 갔으면 요즘 편의점의 음료들이 굉장히 고급화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편의점이 됐을 때는 음료들이 우리가 뭐 사이다, 콜라 이런 것만 마시는 정도였어. 그러다가 이제 과즙 음료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처음에는 나왔을 때 우리의 저는 그런 거 제 기준으로 보면 3, 4년 전만 하더라도 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과즙 음료도 그렇고 뭐 우유 음료도 그렇고 뭐 커피도 그렇고 캔커피도 그렇고 그렇게 굳이 내가 뭐 이런 것들을 꼭 먹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개념인데 지금은 제가 오히려 찾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만약에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2, 3년 사이 확 좋아졌기 때문에 저도 뭐 아까 좀 전에 목이 말라가지고 편의점에서 그 과즙 음료 정말 뭐 달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을 마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에 대한 주가 움직임은 아직까지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보면 이런 관련주들은 이제 그 여름 성수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 여름 성수기 시즌을 맞이한 것도 있겠지만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후배 증권사 그 후배 얘기가 이제 뭐 딴지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네. 목소리가 풀이 죽었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어제 2년 만에 부서 회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오픈되자마자 하니까 이제 술을 좀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전 콘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법인카드라든지 어차피 회식했으면 어제 법인카드로 먹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뭐 주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관련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도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류 업종에서 좀 단기적인 접근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섹터 흐름도 한번 짚어볼 텐데 섹터 지금 뭐 접근 가능한지 아니면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음식료 업종들을 한 차례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몇몇 종목 같은 경우 크라운제과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는데 그건 조금 그건 크라운제과도 좀 지금 이제 접근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어떤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트리거 그러니까 이게 왜 크라운제과라든지 뭐 아무래도 뭐 롯데칠성이라든지 롯데주류라든지 보혜양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제주맥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이제 좀 다른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주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종목들을 좀 찾아서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조금 눈여겨 보세요? 제가 가장 눈여겨 보는 종목은 요거 차트 한번 보시면 야 새싹인데 하실 만한 건데 지금 앵커께서도 여기 지금 우리 이데일리가 있는 그 지하에 편의점 있잖아요. 바로 위에 이제 그 원두커피점이 두 개나 있고요. 그렇지만 급할 때 커피를 마시러 가서 맛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뭐 동료분들하고 가든 혼자 가서 편의점 커피를 마시고 본인이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상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카누다 뭐다 그게 아니라 제조원을 보는 거죠. 누가 만들었는가. 그 동서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서 여러분들 옛날에 그 대학 다닐 때 기억하시죠? 뭐 이렇게 노란 봉지 커피 마셨던 그 기억. 그게 동서 제품이고 지금은 집에서 마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비슷한 것들 카누도 많이 드시죠? 카누다 동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동서가 최근에 여러분들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떤 느낌을 드시나요? 자 지금 이거면. 그래. 네가 얘기한 건 동서 좋은데 어떤 모멘텀이 없네. 여기서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없죠. 그죠? 바닥인 건 맞아. 바닥인 건 맞는데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 근데 딱 보니까 거래량이 솟으면서 새싹이 올라왔네. 그다음에 오늘입니다. 이건 벌써 모양이 달라진 거죠.
벌써 모양이 달라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네. 여기서 지금 횡보했었던 이 가격대를 지금 여러분들이 했네요. 보면 네. 가뿐하게 뛰어넘었죠. 네. 가뿐하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래량이 분출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음료업계에서 새싹 종목이다. 그러니까 그전에 주주주도 다 올랐고 다 올랐는데 그동안 꿈쩍하지 않았어요. 소외를 당했어요. 소외를 당했었던 종목이 이렇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라면 저는 상당히 앞으로 이게 어떤 예쁜 꽃이 될지 나무가 될지 한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동서식품이 8년 만에 가격 인상 1월 달에 단행을 했잖아요. 동서식품과 동서는 다릅니다. 네, 그렇다면 그 네. 동서도 역시나 그에 대한 수혜를 좀 입으시지 않을까? 그렇죠. 동서 같은 네. 경우 굉장히 영업률이 좋고요. 네. 그다음 현금성 자산이 많습니다. 현금성 자산 이게 얘네들이 사업을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안 하던 쌍방울처럼 네. 비행기 회사를 인수하겠다 뭐랬다 그게 아니라 네. 오로지 커피만 만들어요. 네, 네. 오로지 커피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커피 맛이라는 게 무서운 게 스타벅스 드시던 분이 뭐 투썸이나 할리스 가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말고. 찾아가는 경우 없죠. 사람 입맛이란 게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본인이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지 친구들이랑 가서 어쩔 수 없이 가서 마시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고 싫어하는 브랜드가 확연히 다릅니다. 아, 정말요? 정말 네. 이거는 친구들이랑 들어가도 제가 가만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나 차라리 그냥 과일 주스 마실래 얘네 커피는 나 도저히 입맛 안 맞아 하는 커피가 있어요. 그것도 유명 브랜드인데. 근데 지금 이제 동서 같은 경우 우리가 옛날에 커피 믹스 시절에 가장 치열했던 게 롯데 칠성 음료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얀색 그 봉지로 해가지고 네. 유명 여배우가 선전하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 저도 이제 그때 회사 근무할 때 여직원분들이 그런 걸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동서 그 커피 믹스 통 네, 옆에 네. 그걸 하나 신제품이니까 먹어본다고 사나요? 그러면 처음에 한두 개 먹어보고 그거는 줄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롯데 회장이 격노하면서 그 경영진들을 몰아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몰아붙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내 입맛이 안 변했는데. 네. 다 다시 동서로 돌아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서 차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근시계열로 보면 오히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이제 주가가 왜 빠졌느냐라고 보면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서가 여러분들 월봉을 보시면 우리가 2015년도까지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이때가 여러분들이 드셨던 그 노란 봉지 커피의 전성시대입니다. 네. 전성시대였다가 그다음에 이제 스타벅스를 필두로 한 각종 원두커피 전문점이 생기면서 커피 입맛이 바뀐 거죠. 주가가 빠졌습니다. 요거는 뭘까요? 요때도 제가 이데리티브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요때는 뭐냐면 요때 제가 말씀드렸던 요때만 하더라도 편의점 커피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먹을 수밖에 없는 커피. 네. 근데 제 아들이 이제 아들이랑 어디를 가다가 목이 말라서 이제 야 편의점 가서 물 좀 사와 그랬더니 커피를 하나 사들고 오더라고요. 네, 네. 먹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동서였어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빠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생활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맛있다 좋다라고 하면 투자자라면 이걸 한번 어디서 만들었는지를 보는 습관을 기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상장 비상장 회사일 수도 있고요. 그 포켓몬빵처럼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꾸 그렇게 보는 훈련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런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다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동서를 투자 아이디어로 다른 사람 못지않게 찾아낼 수 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동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또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네. 가격 전략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저는 좀 길게 봅니다. 한 4만 원까지 목표 주가 보고요. 손절 라인은 네. 2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을 굉장히 높게 잡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선호주로는 동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